스타라이프 직과 사녀이고요. 저는 오늘 영화 진행을 맡은 영화제 문제 인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곳 영등포 스타일러를 가득 채우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전국 17개 CGV 극장에서 함께해주고 계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매 경쟁이 진짜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 운이 좋게 오늘 극장에 참석하신 분들 만나뵙고 정말 반갑고요.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부탁드릴 텐데요. 저희가 깐에서도 기자들이 똑같은 당부를 받았어요. 스포일러를 발설하기를 정중히 네, 부탁하는, 발설하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분명히 부탁이 있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라이프톡이 워낙 그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녹화를 하시거나 녹취를 하시는 건 모두 괜찮지만 내일이 개봉이잖아요. 개봉이 조금 지난 이후에 다른 관객 여러분과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네, 부탁을 드려보면서 오늘 기생충의 주역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송강호, 이성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들은 것 같고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소감을 봉준호 감독님께 간략하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기생충 속의 명장면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비하인드
근데 이 전원 백수라는 말 들으시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슬픈 구성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단어 자체가 좀 귀여운 리듬감이 있는 말인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 시놉시스에서부터 전원 백수라는 말을 직접 쓰셨어요? 저 이제 홍보가 정해서 나오게 된 이제 멋진 표현인 것 같고요. 멋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결한 잘 좋은 표현인 것 같고 그 백수인 것 자체도 슬프지만 이들이 또 다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또 능력이 있어요. 기정이도 막 제주뿐이고 보면 뭐 저기 기우도 음식도 영어 잘하고 문법 뭐 어휘 장문 그리고 뭐 아이도 잘하시고 뭐 기택 충숙도 다 네. 멀쩡하고 능력이 있는데 일이 없다는 그게 참 더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시놉시스가 공개됐을 때 이 가족은 왜 자꾸 전원 백수가 강조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원 백수여야만 하는 이유가 영화를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죠. 첫 번째 스틸은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한 기택 백수 가장의 가장의 모습인데요. 기택은 직업도 없고 물론 이 가족 모두가 처음에 직업이 없지만 대책도 없어서 아내의 좀 잔소리를 감당을 하는 인물이죠. 근데 좀 태평해요. 항상 무계획의 계획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괴물의 강두 송강호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를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거기에서 아주 약간의 위험이 더해진 가장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전했는데요. 그간 문 감독님과 함께 여러 차례 작품을 통해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소화하셨잖아요. 그 영화 속의 캐릭터들과 달리 기택에게서만 느꼈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 기택은 처지는 되게 이제 좀 안 좋은 처지에 살고 있지만 기택은 우리의 어떤 그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열정과 어떤 신념 같은 거 분명히 있을 때 환경이나 살아가는 어떤 사회 구조가 이렇게 녹록치 않은 그 상황에 있는 딜레마에 어떤 빠진 인물이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모든 걸 성취하고 사회적인 성취나 개인의 어떤 성취를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어떤 비약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거울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그게 이제 매력이란 매력이죠. 우리를 투영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송강호 배우님이 스케치 학원을 다니신다는 이거를 제가 요즘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 뭐 워딩 하나 버릴 것 없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답변도 더 기대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님은 지금 살인의 추억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오셨고 또 한국 영화계 굵직하게 그어진 획대를 지금 함께 작업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봉준호 감독님에게 좀 질투가 나는데요. 송강호 배우님 연기를 가장 처음 보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감탄할 만한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만 발견하신, 새롭게 발견하신 송강호 배우님의 어떤 얼굴, 놀랐던 지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영화 다 보셨으니까 영화에 많은 마지막에 인디안 모자 쓴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클라이막스 할 수 있죠. 그 이 손에 칼을 쥐게 되는 그 순간 무시무시한 순간인데 이 그 부분 표정이 아주 순간적인 0.1초 사이의 변화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보면서 되게 놀랐었어요. 즉각적 아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어떤 모멘트를 감정을 표현해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거 놀랐습니다. 그 표정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고 여기에서 만든 모든 배우들의 장면들이 그렇지만 송강호 배우가 만든 그 장면은 사실 배우의 연기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 영화의 흐름 자체가 설득이 되지 않아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 장면을 정말 저도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택의 사진이 나온 김에 기택 가족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보고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기택의 가족
가족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할까, 이 가족이 가난한 건 알겠으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반지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처음 가족이 등장을 하고, 그런 어떤 기후의 동선을 쭉 따라서 이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 그리고 가족의 면면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가난에 억울한 건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부터 차단되는 것도 가난의 억울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와이파이에 관련된 시퀀스 자체가 그것을 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장면을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택 가족의 첫 등장은 처음부터 이 같은 모습으로 구매하셨습니까?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독님 요즘 하고 다니세요? 네. 아닙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글쎄요. 그 우리가 좀 요즘 습관적으로 어디 가나 와이파이부터 찾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네, 와이파이 암호를 이렇게 차단되면 되게 이상한 서러움 같은 걸 느낄 때가 많죠. 그리고 또 그 암호를 찾는 장소 스팟이 또 되게 변기를 향해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실제 반지하 중에 그런 화장실들이 좀 있습니다. 구조가 정화조화의 압력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스팟에서 이렇게 남매가 올라가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남매가 또 되게 닮았잖아요. 이 각도에서 옆에서 봐도 닮았고 여러분들 각도에서 봐도 되게 닮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다가 사진관에 있는 가족 사진, 저기 유리 진열장에 있는 거 보면 딱 봐도 가족이잖아요. 얼굴 보면 닮았거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영화에서도 그냥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남매, 기남매의 모습이 딱 이렇게 일부러 똑같이 쪼그려 앉은 자세, 카메라에 향해 똑같은 각도, 그렇게 해서 딱 각인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있는 오프닝이었고, 처음에 또 최우식 군이 이제 기우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와이파이 이렇게 거기 보면 햇빛이 살짝 닿아 있어요. 기우 머리에 실제 자연광으로 햇볕을 찍은 장면인데, 그게 어찌 보면 그 영화 전체에서 그 반지하 집 안으로 햇볕이 드는 유일한 모멘트일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햇볕이 되게 귀하잖아요. 부잣집 가면 햇볕이 엄청나게 큰 유리창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햇빛에조차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슬픈 느낌이기도 한데, 시작하는 처음만큼은 한 조각 햇볕이 그래도 들어와서 기우의 머리에 닿아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기택은 이제 기우의 가장 반대쪽 집 안쪽에 이렇게 트레이닝을 입고 누워 있는 모습, 위치도 이제 극과 극에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햇빛이 소중하게 드는 그 반지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눈내리는 추운 비탄 없는 겨울의 반지하로 끝을 맺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이 가족은 결국 한 줌의 빛도 소유하지 못한 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스포일러 금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글로벌 IT 기업의 CEO 박 사장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플래카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있습니다. 박 사장님의 기색 중이라고 되고 싶은 관객분 저기 계시고요. 네, 이번 스틸은 박 사장을 연기한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인물도 면면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 인물이 무서운 짓을 한 번 할 줄 알았어요. 첫 등장부터 뭔가 느낌이 좀 우리가 풋대보다 쎄하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를 할 것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연교가 좀 무서워하기도 하잖아요. 뭐 이게 걸리면 자기는 뭐 눈치청참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요. 박 사장은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척하면 사람을 떠오르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택이 처음에 운전기사로 갔을 때 아닌 척하면서 테스트 주행을 시키죠. 아주 커피가 가득 든 컵을 들고 테스트 주행을 시킨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기는 아니지만 사실 아주 호인도 아닌 것 같은 딱 그 미묘한 경계가 바로 박 사장이라는 인물이 아닌가 합니다. 식구들 중에는 좀 가장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성균 배우님 캐릭터 디테일을 좀 잡아 나가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세요? 캐릭터 생각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환경이나 뭐
설정들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감독님도 이거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커피잔 그런 거를 대본에 없었는데 콘티 보니까 그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동 하나로 모든 캐릭터가 다 보여주는 뭐 이런 설정을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걱정이 됐다는 걸 제가 이렇게 부자 역할을 많이 안 해가지고 많이 부자면 저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걱정될 것 같아요. 콘티는 감독님께서 그리셨죠? 네, 그려가지고 그 처음에 나서 말은 이제 뭐 이거 테스트 드랍 뭐 주행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하라고 말로는 그러면서 이제 손에는 그때 무슨 회사 컵이에요. 어나더 브릭 저거 해가지고 거기 컵이 컵에 커피가 찰랑찰랑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기택이 컵을 틀다가 한 뭐 세 방울 넘치면 뭐 탈락 뭐 이런 자기 기준이 있겠죠. 예민한 사람이죠. 예민하고 까다로운데 자기의 그 유려한 매너를 그걸 싹 하봐 그런 면이 좀 있는 거. 성규 씨 말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캐릭터의 느낌은 시작돼서 쭉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백미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두 분의 그 두 남자의 장면이 그래도 사랑하시죠? 했을 때 그 딱 카메라 가면은 그때 이성균님의 표정도 되게 그 리액션 선을 넘은 거잖아요. 카메라도 이렇게 선을 넘는데 그 모멘트를 딱 받아들이고 거기서 쉽게 화를 막 내버리지도 않거든요. 약간 이거 봐라 하는 식의 느낌으로 싹 미묘하게 넘어가는데 두 배우분들의 연기를 제가 뭐 현장에서 보면서 되게 짜릿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부자 역할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진짜 안 했었나? 이렇게 넓은 정원이 있는 네, 이건 연기의 미스터카페다. 네, 중요한 대사님 하신 건데 그 이성균 배우님과 송강호 배우님은 사실 사적인 친분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흡을 맞추신 적은 영화가 처음이죠. 근데 지금 방금 본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다른 두 가정의 집안의 가장인 이 두 사람이 붙을 때 긴장감이 정말 휴대폰으로 장난이 아닌 장면들이 몇 장면 있죠. 그 차 안의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인디안 분장을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에게 느껴지는 굉장히 미묘한 기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그 기운을 어떻게 느끼셨지 너무 궁금해요. 이성균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은 처음 작업하는 거라 좀 긴장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매번 선배님 뵐 때마다 술자리에서 만나다가 맨정신에 대화를 하는 게 좀 어색한 게 있었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 전혜진 씨 같은 극단 출신이셔가지고 약간 처음 느낌도 있고 처음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연기 같이 하면서 너무 설레고 좋았고 맨날 감탄하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이성균 씨를 지켜보는 송강호 배우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 연기 아니면 저만 괜찮아요. 맡겨서 그거에 맞춰서
또 거꾸로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옷 걸음걸이나 이런 거는 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아이 엄마고 집안에서도 그런 막 여기까지 트임이 있는 스커트를 입고도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다리를 떨고 막 이런 게 오히려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는 그런 게 더 진짜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면접 기다릴 때도 다 차려입고 그렇게 어이없이 막 졸고 있고 엎드려서 이런 게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아하게 만든 것보다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편찮았더라고요. 그 캠핑 옷 입었을 때 연교인은 잘 어울린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러지 말지 중에서 연교는 차 안을 제외하고 별로 좁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좁은 곳에 있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 풍경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우나실이 한번 있죠. 굉장히 좁은 공간에 키테카피 갇히는 씬이 있는데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되게 묘한 성적인 긴장감 같은 거 느끼시는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 장면에서 감독님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묘한 그런 기운이 있다고 정말 미묘하게 묘한 거라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기택이 악수를 청하는 것 자체도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근데 또 막 싫진 않고 어떤 한 팀이 된 것 같고 어떤 비밀을 공유한 거에 또 선배님이 하시니까 하나도 이게 이상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건 기우밖에 없어요. 직접적인 대사로 그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또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사람 역시 기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경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굴곡이 많은 인물인데요. 기후를 바라보는 최우식별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을까 좀 궁금해요. 안쓰럽기도 하고 좀 공감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근데 그 대답하기 전에 저 사진 괜찮아요? 아니 저 나중에 누가 또 사진 찍어서 또 누가 올리면 안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영화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괜찮아. 아니 근데 저 주민하고 해서 진짜 스포하시면 안되겠다. 네. 저는 기후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불쌍했어요. 안쓰럽고 그래서 좀 너무 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자기의 그 환경에서 좀 더 나아가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 것 같은데 또 그 하는 그 과정이 또 가끔은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아 당연하게 저게 될 텐데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되게 딱했어요. 기후를 바라보는 우리의 딱한 마음 같은 게 최우식 배우와의 연기를 통해 조금 더 전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각 캐릭터들이 어쩜 그렇게 배우들이랑 찰떡으로 붙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기후가 그 중에 과외를 가르치는 다혜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실전은 기생. 무려 클로즈업이 된 장면이에요. 기생은 굉장히 강조가 된 대사였는데요. 현장에서 최우식 배우의 실전은 어땠습니까? 기세가 좋았나요? 저는 기세가 항상 좋은 적이 없어요. 제가 제 무력한 게 기세예요. 항상 좀 위축돼 있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현장이 워낙 지금 제가 지금 살짝 이렇게 좀 장난칠 수 있는 것도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것도 그런 현장이었어요.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기세보다 좀 더 장난도 치고 좀 더 열심히 좋은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제가 더 불편하고 힘들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 다행히 영화에는 기세가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세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 기생충은 가족의 이야기죠. 성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족의 이야기인 동시에 정 감독님의 영화 전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조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괴물 같은 영화에서도 변희봉생이 연기했던 캐릭터와 송강호 형에게는 강조 사이 어떤 애틋함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전면에 드러난 영화는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괴물은 아버지와 딸의 서사가 조금 더 중요했고 마더는 아시다시피 어머니와 아들의 서사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영화가 아버지를 그리는 방식이 아들이 보기에 좀 거부하고 싶은 대상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대상 그리고 그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기택과 기후의 관계가 감독님의 영화에 좀 독특한 결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자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평소에 가지고 계신 뭐 부자 관계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반영된 영화인지도 궁금해요. 네, 뭐 평소에 뭐 네, 제가 뭐 재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뭐 저와 아버님의 관계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저와 아들의 관계가 뭐 투영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장작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일단 기우이 캐릭터가 참 이 아들내미가 좀 안쓰러운 면이 많이 있잖아요. 최우식 배우가 뿜어내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좀 안쓰러운 이 친구가 어떻게 젊고 분노한 젊은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앵그리 영매인데 이 영화 전체에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기우가 항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난처해하고 이렇게 주눅들 근데 그게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오고 그래요. 이 충숙이 앞 그 남편을 그 기택을 대하는 것과 또 딸이 또 구박할 때 이런 모습 보시면 근데 유일하게 기우만 이 아들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대접을 해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기우마저 없으면 아마 기택 집에서 버티기 되게 힘들 거예요. 단식 분도. 근데 이제 그걸 그 왜 기우는 그래도
직장도 없고 못난 애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래도 아빠를 계속 이렇게 리스펙트 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그것이 기우만이 가진 어떤 선한 마음 내지 이해심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는가. 본인도 지금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투영된 것 같기도 해요. 아빠도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까지 아빠를 구박하면 아빠는 정말 집을 뛰쳐나갈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그런 네. 그 기우가 가진 마음이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둘이 알콩달콩한 관계인 것 같아요. 이 가족 속에서. 네.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지만 그 기우의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마지막 대사는 굉장히 슬프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대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두 가족의 이야기인 것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 굉장히 진한 러브레터 보이도록 하는 마지막 대사를 것 같습니다. 다음 스틸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전원백수 가족의 똘똘한 딸 기우 동생 기정이 등장을 했는데요. 좀 현실적이고 야무지죠. 이 가족은 어쩌면 기정이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끌려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무지고 당찬 딸인데 처세술이 뛰어나요. 그리고 기우 오빠가 인정하잖아요. 아, 넌 우리 가족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몰라. 이런 식의 말들을 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도대체 이 야무진 여성이 왜 백수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가족이 왜 가난하고 백수로 살 수밖에 없을까는 기생충은 지탱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심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혹시 그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기정이는 그 누구보다 계속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저희 아빠도 우리 오빠도 하지만 그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로를 구박하거나 너 왜 돈을 벌어오지 않니? 라는 말을 저희는 서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돈은 없지만 비록 사랑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가족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기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의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당당한 모습들 그리고 똑부러진 모습들은 부모님, 이제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기정이는 그 누구보다 노력을 했고 언젠가는 취업을 할 거고 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죠. 언젠가는 뭔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 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남매가 굉장히 절실하죠. 다음 스틸이 아마 이 두 남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백수 가족의 딸이자 기우의 기정과 그 오빠인 기우의 모습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이 둘의 매칭을 어떻게 떠올렸을까? 그 최우식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이미 뭐 정치고 됐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고 박수단 배우를 어떻게 동생으로 캐스팅하신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현장에서 남매를 연기했던 이 두 배우의 호흡 성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뭐 모든 분 다 아시다시피 뭐 박소담 씨 연기 너무 잘하는 건 모두가 다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니까 계속 궁금증이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둘이 뭐 같이 한 적은 없었죠. 드라마 한번 보고 한 번도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연히 내가 왜 그랬지? 그 사진을 같이 이렇게 붙여 보게 됐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각도별, 표정별을 모아가지고 사진을 쫙 나열해 보니까 정말 그 아까 얘기한 사진관의 가족 사진 보는 것처럼 저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대조되는 느낌, 그러니까 무식 기우는 그냥 이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안쓰럽고 뭔가 이렇게 그 유일하게 잠깐 카리스마 있게 보인 게 그 다혜 앞에서 기세 아까도 얘기하는데. 그건 아마 민혁이 박서준 씨랑 얘기할 때 했던 말을 흉내낸 걸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을. 그 정신 차려 정신도 흉내내는데 되게 이 그 다운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흉내내잖아. 그래서 민혁이 흉내를 많이 내요. 이렇게 리플리 현상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 서준 씨가 했던 대사는.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기세에 있는 거고 진짜 기세는 사실 기정이가 갖고 있죠. 카리즘아. 첫 장면에서 이미 다 끝나잖아요. 그 PC방에서 담배 피다가 여기 금연인데 하면 에이 가져와봐 해가지고 거기다가 죄를 털잖아요. 그게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와 좀 다르게 묘사된 장면인데 만들어서는 찍은 샷인데
거기서 어떤 기정이의 카리즈마는 이미 딱 세팅돼 버려서 그 나중에 보면 거의 연교를 가지고 놀듯이 하잖아요. 그 함께 검은 상자를 열어보시겠어요? 그거 하면서 그래서 그 기우와 기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오빠 여동생의 그 관계 뒤집힌 듯한 네. 기우가 더 이렇게 주눅들어 있고 단전하고 기정은 더 이렇게 기세가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있고 또 보면 기우가 보면서 느끼셨나? 기우가 방이 없어요. 지금 그 여동생한테 이제 뺏긴 건지 아마 양보했겠죠. 다 큰 여동생이니까. 기정 방이고 화장실이랑 엄마 아빠 방 사이 이렇게 있잖아. 고를 속 들어가자. 기우 너는 그러니까 뭐 잠을 소파에서 자는 거 아니니? 침대도 없는 거야.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또 장남으로서의 희생인 거지. 네, 그런 남매인 거죠. 저희 그 세트 처음 갔을 때 마루에 있는 그 소파에 오늘 기우야 여기가 이제 너 침대야. 그때 이제 처음 봤으니까 어? 아니 저 방도 없나요? 소파 옆에 책장에 네 물건들 다 있잖니 미술팀원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방을 같이 썼겠지. 근데 이제 크니까 이제 분리돼 나오면서 너는 그냥 기우는 방이 없는 신세가 된 거죠. 아니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꾸 안쓰러워지네요. 가운데 자리가 푹 내려앉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박수담배가 아까 초면이란 말 잠깐 했었는데 두 분이 초면의 남배역이 하기는 괜찮으셨어요? 현장의 상황은 어땠어요? 아니 저희 밖에서도 거의 현실 진짜 기우 기정처럼 제가 좀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가요? 기정이가 이제 많이 좀 많이 예, 챙겨주죠. 이런 정말 실제 오빠의 그런 연애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웃기잖아요. 이 오빠가 그 다혜에게 하는 그 대사들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을 때 정말 저렇게 하는데 넘어간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치명적이었어. 도대체 나를 뭘 믿고 리딩 한번한게 단데 어떻게 연기하라는 말씀을
말씀도 안 하시고 식사 때 아, 중수길이 이럴 것 같아요. 가끔 던지시는 그 말씀이 다르는데 모든 걸 나한테 맡기시지? 제가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 감독님한테 저랑 말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모르실 거예요? 잘하면서 괜히 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첫째랑 끝나고 바로 이제 저랑 면담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한 시간 반 정도 혼자서 주저리주저리 이상한 말을 막 두서없이 막 했더니 감독님 가만히 듣고 계시면서 잘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됐어요. 잘하면서 왜 그래요? 내일 봅시다.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결국 소득이 없네요.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뭐라도 되겠지 이러고 갔는데 제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였죠. 막상 촬영장에 가니 모든 것들이 다 완비가 돼 있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몸에 감독님 원하시는 게 다 나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피자 제 첫 촬영이 피자집이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앉아 있는 자세만으로 어머 됐다 이렇게 마음이 훅 놓여서 그 다음부터는 연기 특별히 뭐 춤추기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저 그 왼쪽에 보시면 저 한승연 선배 열심히 닦고 있잖아요. 저게 무슨 이제 아들이 처음으로 돈벌이를 하러 나가겠다 했을 때 먹을 거나 사오지 하고 난 다음 저걸 무시했던 돈덩인데 저렇게 열심히 닦고 있으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손을 닦고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소품에 심지어 소품에 메고 있던 가방에 모서리가 헤어진 거예요. 너덜너덜했었어요. 그거를 본 순간 어머 이렇게 섬세하게 소품팀이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춤추기에 너무 이입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 가방 하나 변변하게 어머 나 또 눈물 흘려 그래. 이게 저에게 한편 특별한 연이 필요해요. 네, 감정이 풍부해요. 의상이 여기 팔뚝이 노출되게 돼 있잖아요. 굵은 팔뚝이 잘 안 나가게 돼 있고 의상도 다 그렇게 계산이 되긴 하죠. 이 가족의 이름이 그러니까 영화 제목은 기생추이고 기의 그 돌림자와 충숙을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들었어요. 이 가족의 굉장히 어떤 단합된 모습이라고 하는 기생충 가족. 근데 어쨌든 그 이름에도 영화의 어떤 느낌을 살리는 어떤 배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칸의 기자회견에서 장혜진 배우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언제나 더 정확한 본 감독의 디렉팅 이분이 배우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배우분들 중에 방금 머리를 어떻게 삼아요? 아무튼 뭐 이런 표현처럼 뭔가 정말 기억에 남는 꽂혔던 어떤 디렉팅 같은 게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물 마시는 최우식 씨는 없는 것 같고 혹시 뭐 감독님의 캐릭터 디렉팅 중인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우식 씨 표정을 관찰하게 되는데 기죽지 마요. 지금 막 숙제하는 표정으로 네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혹시 얘기 중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까요? 네, 극과 극의 가족의 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 또 하나의 캐릭터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반지하 집 그리고 박사장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이 집들이 두 가족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모습 같은 것들을 대변하기도 하죠. 이게 감독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듯이 이하준 기술 감독 같은 팀의 공으로 만들어진 세트들입니다. 실제로 세트를 지어서 촬영한 것이고요. 제작진끼리 계단 시네마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집안 어떤 계단의 이미지, 수직의 모티브 같은 걸 통해서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의 계층을 드러냈고요. 또 평소에 공 감독님이 존경을 계속해서 밝혀오신 김기현 감독님의 영화들에서도 이 계단은 중요한 모티브 이기도 하죠. 기택 가족이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건 좀 슬픈 것 같아요. 왜 슬프냐면 이게 애매하게 밖이 보여서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지하도 앞이 이렇게 막혀서 보이지 않는 반지하들도 있는데 이 표현의 감독님께서 하시기를 지하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지상으로 믿고 싶어지는 공간이라는 표현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가족의 반지하 그리고 이 박사장이 사는 집을 시나리오 단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면서 쓰신 거죠? 특히 또 이제 이 부잣집 있잖아요. 성균 부부의 이 부잣집은 영화 60% 이상이 다 거기서 벌어지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여러 가지 비밀이 많잖아요. 거기 그리고 엿듣고 엿보고 이쪽에 인물이 움직이는 게 저쪽에서는 안 보이고
그런 구조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잘 설계되어야만 스토리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 이미 인물들의 동선이나 누가 어느 각도에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를 놓고 이미 배치를 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는 그려서 이렇게 요구를 했죠, 미술 감독님한테. 근데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이제 미술 감독님은 또 이 집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가 문화인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한 그 구조를 보여주면 그 이제 실제 건축하시는 분은 누구도 집을 이렇게 짓진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건축가들이 보면 이거는 황당하다. 근데 저는 계속 또 이렇게 해달라. 나는 스토리텔링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미술 감독님이. 근데 이제 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도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집 같잖아요. 그렇게 되게끔 이아준 미술 감독이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소화를 해낸 거죠. 반지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뭐 제가 했던 얘기를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상이고 싶은 느낌. 말 그대로 반은 지상인 거니까. 그래서 안에서 밖을 보는 데서 보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인들의 그 종아리 발과 지나가는 차의 바퀴가 보이면서 이제 그 느낌이 확 납니다. 그래서 영화 첫 장면을 보면 일부러 차도 바로 앞으로 창문 앞을 지나가게 했었고. 근데 그 거기서 이제 그 처음에는 햇빛이 들어오지만 나중에 거기서는 검은 구조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하 구조 자체가 그 비전에는 드라마에 이제 그 맥들이 있는데 그게 참 여러 가지 느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외국에 없는 주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자막 할 때도 뭐 세미 베이스먼트라는 식으로 해서 설명적으로 자막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헝가리 루마니아 기자님이 그 다른 기자에게 달려오셔가지고 우리도 반지하 있어요. 되게 기뻐하면서 마냥 기뻐할 만은 아닌데 루마니아였나? 라트비아였나? 어쨌든 동유럽 쪽에 한 분이 와서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공간의 이미지들이라든가 이 장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뭐 상징, 계획 이런 식의 어떤 모티브들, 수직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햇빛의 어떤 사용들 이런 것들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상징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다시 돌아보시면 영화가 훨씬 재미있어질 거라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현장에서 질문을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오늘 오신 현장판에서 질문을 두 개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쓰는 굉장히 치사한 방법이죠. 우주 감독님 한 분 불러주시죠. 의자 앞에 앉아 계세요. 네, 손을 들고 계신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잠시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영화 우선 너무 잘 봤고요. 윤준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생충이라는 걸 어떤 계기로 등장을 하게 되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떤 계기로? 네, 어떤 스토리가 제 생각이 나는지 하셨는지. 무척포괄적인 질문이신데요. 왜 했을까? 이제 제가 옛날에 뭐 괴물 같은 거 개봉할 당시에는 뭐 잠실대교에 매달려 있는 이상한 물체를 봤다는 또 그런 이제 최초에 발상하게 된 계기 같은 거를 명확하게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생충은 그렇지는 못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을 때 바지에 묻어있는 얼룩처럼 분명히 바지에 얼룩이 또렷하게 있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묻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왔어요. 2013년 겨울에 설국열차 후반 작업하고 있을 때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부잣집, 그 다음에 가난한 집, 두 가족을 놓고 영화를 찍고 싶다. 두 개의 집을 중심으로. 그래서 처음에 제목이 데칼코마니,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같은 거 해보셨죠? 그래서 두 개의 가족이 이제 좌우 대칭처럼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었던 어쨌든 처음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가족, 그들이 이상하게 섞인다. 이런 출발점은 이제 명확히 있었다 했죠. 네. 감독님께서 여기까지 공개하신 뒤에도 우리가 쉽게 의문을 거두지 못하고 아니다, 기생충이 나올 것이다, SF일 것이다 이런 식의 오해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야 감독님께서
시원하시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들께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대부분으로 보여주고 계실 텐데요. 다음 질문 하나 받아볼 텐데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조여정 배우님 한 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저요. 아, 이럴 때 보면 참 그 정강판의 힘이라는 것이 저요를 해주셨던 관객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난리가 난 다음에 체육관에서 이제 김태기 기우한테 무계획이 계획이다 계획을 짜면은 이제 계획대로 안 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홍준호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제작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통해서 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로 넣으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김태기에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거기 담겨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보면 뭐 기택이 그동안 해온 일이 그 기사식당 대사 나올 때 뭐 얼핏 나오잖아요. 뭐 치킨집을 했다가 이 사람이 안 되고 뭐 치킨과 카스테라 사이에 발레를 하셨던 거 아니면 뭐 핑거딩거 어쨌든 본인도 헷갈려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충숙이 헷갈렸구나. 근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뭐 하나 성공적인 거 없었고 다 이제 좌절했다라는 느낌이 거기서 말한 치킨, 카스테라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계획이었을까요? 근데 그 계획들은 번번이 좌절된 거죠. 근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삶의 궤적들이 아픔으로 있고 참 아들에게 참아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오죽하면 그 지경에 이르러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아들한테 꿈과 희망을 보줄 만큼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이다. 되게 쓰라린 말을 하는 건데 그때 그 체육관에 가 있는 상황 자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서글픈 상황이고 그래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이고 가장 영화 전체에서 보면은 뼈 아프고 쓰라린 말인데 그게 이제 최우식군을 기우가 이제 산수경석을 못 껴안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그 분기점에서 나오는 대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그때 제가 콘티르상으로도 이렇게 드렸지만 그리긴 했지만 이제 송강호 선배님께 부탁드렸던 게 이렇게 눈을 가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 상태에서 대사를 입만 움직이게 되거든요. 마더에서 김혜자 선생님 춤출 때도 잠깐 그런 포즈가 있긴 한데 어쨌든 자기 눈을 자기가 가리 이렇게 한 상태로 아, 이 밑에만 보이고 말을 하는데 그 느낌이 좀 더 슬프기도 하고 뭐랄까 눈앞이 그야말로 막혀있는 느낌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장님처럼 막혀있는 느낌이라서 그런 동작을 자세를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기택의 가족이 흥미롭게도 계획에 대한 대사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뭐 계획도 없지 하는 사람도 있고 계획이 뭐예요 하는 사람도 있고 계획에 대한 말 하나가 기택도 오늘 한 번도 못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그런 대사가 저 계획이 뭐야 계획도 없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장면이랑 아들에게 무계획이 계획이다라는 말 할 때 그 장면이 동시에 연상되는 어떤 울림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저희가 질문 하나를 짧게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받아볼 텐데요. 사이드 쪽 관객 중에 한 분께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 선택은 박은하 배우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손을 번쩍 들고 계신 분. 네, 지금 일어서 계신 분. 네,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일단 잘 봤고요. 다시 한번 칸 영화제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스틸에 이제 산수경석이 나왔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의 뭐 발단을 의미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주제를 또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께서 그 산수경석에 꼭 숨겨놓으신 의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화가 후반부에 장르가 급변하잖아요. 뭐 스릴러적인 분위기도 있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있는데
제 알기로는 감독님께서 지금 두 가지 차기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라도 혹시 공포 영화를 좀 연출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호러 영화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항상 제 영화가 이렇게 장르가 좀 애매하잖아요. 모든 분들을 난감하게 만드는데 마찬가지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아주 공포스러운 사건을 다루는 영화다 라고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포 영화일지 아니면 액션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벌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을 다루는 영화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산수경석. 네. 그 산수경석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딱 주정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산수경석이 가진 여러 가지 면면들을 한번 그냥 나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민혁이라는 인물, 박서준이라는 인물이 이 모든 사건에 어떻게 발단이 되잖아요. 와가지고 얘 한번 가르쳐 보겠냐고 그래서 차마 상상도 못할 엄청난 파고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민혁이라는 인물은 처음에 와서 이제 나오고 이제 퇴장하면 다시 등장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물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산수경석 자체가. 그리고 그 민혁이가 박서준 씨 캐릭터가 부잣집애잖아요. 이게 기후랑 절친이지만 이렇게 집안 환경이 되게 다르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입사 때부터 이거 모았는데 뭐 이 돌이 뭐 수석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2층 저택에 사는 저 사람들이 뭐 되게 외국제 좋은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정신 차려 정신 뭐 기세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돌에 수백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세계인 거죠. 그 세계, 다른 세계.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이제 기후 스스로가 상징적이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사건 전체를 뭐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저기 뭐 그 돈을 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제 편지 기후가 하면서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할 때 그 산수경석을 다시 맑은 햅쌀이 나는 시냇물에 이렇게 넣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되돌려서 처음으로 다시 깨끗하게 돌아가고 싶은 느낌 같은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극복되거나 다시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하는 느낌 그것도 산수경석이 표현되는 느낌도 있고 그거 아마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 기후 그 침수돼가지고 그 반지하 이제 구정물이 꽉 찼을 때 기후의 시점화면 같은데 이렇게 돌이 자기 혼자 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돌이 스스로 떠오르고 이렇게 기후가 딱 그걸 잡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약간 판타지, 그러니까 환각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돌이 자기를 따라온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기후에 약간 기후가 약간 맛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 느낌도 뭐 산수경석이 또 표현해 주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다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 산수경석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것도 영화를 좀 즐겁게 보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느 선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느 위치에 그 돌이 있느냐 이런 것들 따라가면서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람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여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민혁의 존재를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사실 가장 불쌍한 인물이기도 하네요. 이 모든 사단을 나중에 알았을 텐데 어떤 기분이었을지 이런 생각도 그런 부분도 갑자기 들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진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워낙에 얘기할 것이 많은 영화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송강호 배우님부터 우리 현장간에 계신 관객분 그리고 인천을 포함해서 네, 현장간 보고 계신 전국 17개 상영관 우리 여러분들께도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께서 세계 최고의 영화 중에서 최고의 상 수상한 분은 봉준호 감독도 뛰어난 예술가이지만 사실은 그 예술가를 키운 분은 여러분들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이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고 기생충이라는 작품도 만들어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작품 계속 만들고 그러겠습니다. 희생 정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 봄에 공주 감독님 만나가지고 촬영하고 첫 미팅부터 한 영화제 초청 수상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성원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처럼 다가오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선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이랑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로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요즘 행복하고요. 이제 막 개봉을 했을 텐데 이미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화를 볼 관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느낀 재미를 다른 분들에게도 드릴 수 있도록 본 분들과만 소통을 해주시면 네, 약속을 믿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너무 재밌어서 소문을 내고 싶겠지만 되게 어렵고 그래서 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기운차게 저희 영화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좀 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되게 즐거워요.
영화의 어떤 중요한 스토리의 굴곡과 고비고비들을 모르는 상태로 흠뻑 영화를 체험하는 게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